오케이, 차민 뒤에 22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답하는 거. 어떤 사람.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어요? 이거 전에는? 지난 시간이요? 너는 뭐하니 배우지 않았나요? 예. 너 뭐하니가 뭐였어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였죠. 네. 상대방의 직업을 물을 땐 What do you do인데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상대방의 직업이 아니고 네.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 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하죠. 제3의 인물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럼 관련된 단어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He. He고요. 얘는 She. She죠. 안녕하세요. 네. I. I.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 어떤 우리말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고 소리요. 영어 소리가 떠오르고 그 소리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글자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일단 제일 첫 단계는 소리가 기억나야죠. 네. 그럼 그 소리 베이컬. 기억 그렇죠. 베이컬. 그래서 B A K E R.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베. 베커예요 그러면? 에. 베커. 응. 에이. 베이. 베이. 잘 기억해놔 이거를.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봤을 때도 여기까지 소리가 베이라는 거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 크 어 얼 베이크 얼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파일럿 파일럿 P A O 지워주세요. 파일럿 ILET 아 아깝다. 파일럿 파일럿 다 틀릴 것 같아. 여기까지 소리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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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소리 같고요. 그 다음에 오가 오아어 중에 힘 빠져서 어 lot 파일럿 파일럿. 오케이. 스펠링 외우기 힘드면 파일 로트라고 하든지 파일럿 파일럿 하고 있는데요. 오가 오라고 생각하고 스펠링 외우세요. 예. 파일럿. 계속해서 조만간은 잠깐만요. 파일러 파이트 뭐였지? 파일러 파이어 파이터 파일러 파이터 파일러 파이터가 아니고요. 파이어 불 몰라? 불? 파이어 불이 파이어잖아. 파이어 파이어 파이터 Firefighter. Firefighter. 어떻게 쓰나요? F-I-R-E. 이게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났어? Fire. Fire. 하고 소리 안 나고요. Fire. 불. Fire. 그 다음에? Yes. Yes, I will. F-F. I G H T E R. 오케이. 그래서 잘했어요. 어려운데. Fire, fire. 너 옛날에 B레벨 마지막에 IGH가 I 된다는 거 배웠어. 예.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Fighter. Firefighter. Yes. 오케이. 그 다음 과학자? Scientist. Scientist.
SC scientist Scion 까지 썼네. Scion 그 다음에 Tist 남았네. Scion Tist. 그 티스트라매 티스트 티 투 이 티 스 투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오케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알겠어. 전부 다 지난 시험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야 사이언티스트. 잘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서. 오케이 그 다음 경찰관? 사이언티스트. 경찰관이 사이언티스트입니까?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그렇죠. 폴리스 오피서. 그럼 폴리스를 써봐. P O L I S E. 오 아깝다. 그렇죠. 이것도 폴리스가 될 수 있는데 경찰 할 때는 아 이런 거 생각가 이런 거 이런 걸 조심하란 말이야. 어 여기까지는 안 폴리까지는 소리 날 수 쓸 수 있어 폴리. 그 다음에 쓰 소리는 C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officer. O P I choose F F I Officer까지 썼네. Officer 그럼 sir 그러면 sir. Officer. S C E R. Okay. Sir. Police officer의 S 소리 나는 건 전부 C였어. 됐습니까? Police officer. Okay. 그다음에 뭐뭐를 하다. Do. 됐습니까? 그래서 pilot, scientist, police officer. 다음에 또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렇죠? What does he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oes he do의 뜻은 뭐예요? Does he do의 뜻은? 그는 뭐 그가 하니 써 있네요. 그가 하니 does he do? 그러면 그가 한다는 뭐예요? 그가 한다. He do. 아, he does.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 뭐야? 하다시고 뭐 하는 하다시 안에 이게 하다라는 뜻의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나 뭐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두나 더즈 지금은 뭐가 들어 있어요? 더즈
does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게 What do he do가 아니고 Does he do? 오케이. 계속해서 He's a pilot. He's a pilo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뭐하니 하면 뭐 하면 될까요? What does she do? 하면 되겠죠. He's a firefighter. 시험지에 왜 fire만 적어놨어? 어? 아 그랬어요?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es she do? 너는 뭐하니는 뭐였더라? What do you do? 그들은 뭐하니? What does he do? 그 말고요. 그들. 이게 영어로 뭐예요? They. 그럼 그들은 뭐하니? 그들이 한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들이 한다. They does.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엔 뭐가 들어 있어요? Does. 왜 does가 들어 있죠? 여기에 뭐일 때 does가 들어간다 했죠? Does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does로 들어갈 때 어떨 때 does가 들어간다 가르쳐 준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떨 때 does 들어간다 했어요? He, she, it일 때 does 들어간다 했죠? 네. 그렇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하나, 공통점 다 하나. 근데 무슨 they does야? 그들이 한다. They do. They do죠, they do. 네. 그럼 그들이 하니? Do they? 이거 바꿔볼까요?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넌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그러면 이거 똑같아. 똑같네. 그냥 you가 they로 바꿨을 뿐이야. 그들이 한다. Do they? 그들이 한다. They do. 그들이 하니? Do they?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오케이. 너는 한다가 you do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예요? 하다시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요. 두가 숨어있었죠. 그쵸? 네. 근데 묻는 말 만들려고 여기 숨어있던 두가 어디로 왔어요? 앞으로요. 똑같아! 어? 그들이 한다. They do. 그들이 하니? Do they do. 그들은 뭐 하니?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What do you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she do? 선생님 처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자민이한테? 아니요. 한 15번은 가르쳐 줬을걸. 알겠습니까? 네. 내라 그랬어 분명히. 어? 내라 그랬어. 내라 그랬다. 다음번에도.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라고 대답하지 말고 진짜 알겠으면 네 라고 하세요.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 늘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던 코로나 기간 때 배웠던 게 항상 모든 문장에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막 선생님 막 엄청 힘들게 가르친 거야. 이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she's a police officer. 왜? 근데 왜 fire officer를 써놨냐? 모르겠어요. She's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자민이는 공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버릇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케이. 오늘 성취도는 60점입니다. 단어 좀 틀린 게 많네요. 다음번에 똑같은 단어들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들, 선생님이 똑같은 걸 8번까지 얘기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8번 넘게 얘기했어. 이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Yeah. 틀린 것도 마찬가지 5번 쓰는 거 알죠? 네. 예.